네, 카지노와 리조트업 등을 영위하는 파라다이스 그룹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2020년 이후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다시 인원 감축이란 칼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혜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호캉스를 즐기는 고객들과 달리 직원들은 줄줄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를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세가사미가 지난 연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38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전국 4개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 등을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그룹은 연말 연초를 맞아 각 사업장별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입니다.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를 시작으로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부산, 제주 등 3개 사업장에서도 이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영향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은 8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64.3% 급감했습니다. 100만 명을 밑돈 것은 1984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회복 기대감이 컸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올해도 관광산업 전망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산업과 숙박업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어떤 타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코로나19에 타격이 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 단기간 내 실적 개선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2019년까지 매출 9,794억 원, 영업이익 518억 원을 기록했던 파라다이스는 2020년엔 매출이 반토막 났고 막대한 영업적자와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적자는 348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경영 환경이 임직원들의 일자리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간 파라다이스 그룹을 떠난 직원만 245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아닌 강제퇴사라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며 사실상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